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령입니다. 소확한 미국은 저장 중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해충 발생과 품질이 떨어지므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의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 내 온도는 10에서 15도씨, 습도는 70에서 80% 정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 후 유기물 함량이 2.5% 이하의 논에는 볏짚을 10아르당 400에서 500kg을 사용하는데 절단기를 이용하여 3, 4등분으로 잘게 잘라 깊이 가리를 해줍니다. 다음은 밭 작물 관리령입니다. 보리밀 파종 시기로 보리밀을 심을 논은 벼를 적기에 수확하고 제때에 파종하여 월동 전에 5, 6매의 잎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월동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요령입니다. 가을 문화 배추의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상황에 따라 요소 0.2% 액이나 4종 복합 비료를 연면 살포하여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결구가 시작된 지역에서는 하루에 10아르당 200리터의 많은 물을 흡수하므로 관수시설이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포장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채소의 경우 밤낮 온도차가 클 경우 병 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낮에는 환기를 잘 시키고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작물을 유심히 살펴 병 발생 초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령입니다. 수확을 하지 않는 과실은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과실이 얼었을 경우에는 바로 수확하지 말고 온도가 올라가 과실이 해동된 후에 수확하여 바로 추라하도록 합니다. 세력이 많이 약해진 과원에서는 잎이 떨어지기 전에 요소 3에서 5% 액을 연면 시비해 주시고 월동 준비를 위해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집, 신문지, 반사필름 등 보온 자재로 피복하여 주도록 합니다. 끝으로 가축 사용 관리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요즘엔 어린 가축의 경우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온 장비를 점검하여 야간 난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